안녕하세요. 새로운 생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그림 글자로 우리 가족 표현하기입니다. 배움 주제에 따라 총 세 가지 활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첫째, 그림 글자 알기. 둘째, 그림 글자 살펴보기. 셋째, 그림 글자로 우리 가족 표현하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이가 있어야 하고요.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림 글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 글자는 그림 더하기 글자. 글자와 그림을 합쳐서 꾸민 것을 말한답니다. 이제 다양한 그림 글자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림 글자들을 보면서 그림 글자를 그렇게 꾸민 이유가 뭘까? 어떻게 표현했지? 하며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무엇을 파는 가게일까요? 전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음식을 파는 가게였어요. 그러면 글자를 이와 같이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포크, 젓가락 같은 이미지를 보고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무슨 글자일까요? 효도 효자네요. 이것도 효도 효자랍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글자를 표현했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게요. 그래요. 효자를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림 글자로 표현했네요. 그림 글자는 오늘날에만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에도 있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림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요 그림 글자는 어떻게 꾸몄나요? 엉금엉금은 느리게 걷거나 기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 엉금엉금 하면 생각나는 동물은 거북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거북이를 넣어서 글자 모양을 살려 꾸몄어요. 다음 작품 살펴볼까요? 헌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가께서 직접 이렇게 실어주었네요.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과 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는 빨간 계열의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사랑의 헌혈이라는 그 말이 없어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림 글자 속에 그런 느낌이 느껴지나요? 또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해요. O.D.O. 오디오의 특징을 잘 살려 깔끔하게 표현한 그림 글자네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림 글자를 살펴보니까 그림 글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가요? 그래요. 글자가 가진 뜻을 생각하여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낱말의 느낌을 글씨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학생 작품도 살펴볼까요? 한글이라는 작품이네요. 태극기의 색상으로 어울리게 꾸몄어요. 다음, 치킨. 치킨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로 그림 글자를 꾸몄네요. 이제 우리가 그림 글자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림 글자의 주제는 우리 가족이랍니다. 단어의 뜻을 살려 우리 가족을 표현하는 글자를 어울리게 꾸며보도록 해요. 작품 제작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표현할 낱말을 정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족하면 어떤 것이 떠오른가요? 엄마, 가족여행, 스키장,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선생님은 그중 엄마로 정해서 그림 글자를 만들려고 해요. 낱말을 정했으면 이제 낱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하는 튼든한 나무 우리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의 커다란 입,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하트, 꽃처럼 예쁜 우리 엄마, 꽃, 엄마와의 포옹, 엄마의 곱슬 파마 머리,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중에서 글씨의 모양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제 떠올린 이미지들을 글자 모양을 생각하며 어울리게 배치해서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색칠 도구를 사용하여 색칠하면 완성! 영상을 보며 표현 활동을 해봅시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영상을 멈춰가면서 우리 가족 그림 글자를 제작합니다.
오늘은 그림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림 글자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그림 글자로 표현해 보았어요. 이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움 정리 시간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되돌아보고 대답해 보세요. 먼저, 단어의 뜻을 살려 글자를 꾸몄나요? 딩동댕. 글자에 어울리는 색과 형태로 표현하였나요? 딩동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